여섯 번째를 맞는 맞선 토크가 광명시 세비공원 내 자경 저주지에서 열렸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광명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방향, 실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기후환경 캠페인 활성화와 가로수길 조성 예산 지원, 수소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교육 과정 추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7회 맞선 토크는 오는 4월 가평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 지사가 직원들 대상으로 영화 다음 소희 단체 관람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떠나고 형사가 그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김 지사는 공직자들에게 다음 소희 주인공의 어려움 등 사회 문제에 더 민감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가 유럽 히든 챔피언인 헤레오스 일렉트로나이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마틴 에커만 헤레오스 일렉트로나이트 최고 경영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돈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돈의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표명했는데요. 헤레오스 일렉트로나이트는 산업용 센서 부문 세계 1위인 헤레오스 그룹 계열사로 평택시 제조시설 확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400여 명의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감도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인구 문제 현황 발표 뒤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교육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펼쳤습니다.